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에요? 라고 묻고 싶냐? 그렇죠. 과거를 이제 오케이. 그래서 what은 이렇게 씁니다. what 커다란 어떻게 쓰죠? 오, 그렇죠. 여기까지 소리가 color. 그러니까 콜라 아니야. 무슨가 color.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지만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 이러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is it? 이러니까 묻는 느낌 들죠. What color is it?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색깔이니? 좀 묻는 말이 됐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It's red. 그렇죠.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응? Is it? 그렇죠. It is죠. 자, 여기에 is it 보여요? 여기 뭐 보여요? 여기 is it 말고 it is. It is는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Red는 무슨 뜻이니까? 빨간이란 뜻이죠. 그렇죠. 빨간이란 뜻이니까 무슨 색? 빨간. 무슨 색? 빨간. 서로 어울리죠. 그러니까 색깔 묻고 싶을 때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color? 좋습니까? 그러면 무슨 색깔이 what color면 무슨 음식은 요겠죠? What food?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꽃? What flower? 그러니까 무슨 동물? What animal? 무슨 책? 무슨 가방? 이런 식으로. 오, what?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동물? Animal. 오케이. 무슨 책? 이렇게 바꿔서 뭐 이래서 무슨 음식을 야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What food is it? 그것은 무슨 꽃입니까? What flower is it? 그것은 무슨 동물입니까? What animal is it? 그것은 무슨 책입니까? What book is it? 그것은 무슨 색깔입니까? What color is it? 됐습니까? 그거 무슨 가방이에요? 구찌예요? 너무 재밌죠? 자, 그리고 레드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빨갛다 아니고요, 빨간이란 뜻이야. 그러면 무슨 시냐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 그렇죠. 어떤 빨간, 어떤 꽃? 어떤 꽃? 빨간 꽃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종류의 말을 어떤 시라고 하고요. 어떤을 뭐로 만들고 싶다? 여기서는 빨간을 빨갛다로 만들고 싶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다? 그렇죠. 비동사는 I랑 같이 쓰는 am, it이라든지 he, she랑 같이 쓰는 is, she is, it i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 같은 거랑 같이 쓰는 you a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am, is, are. 뜻은 다 똑같아. 모습은 다르지만 뜻은 무슨 뜻이거나 이다라는 뜻이나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다란 뜻이에요. 어떻다, 빨갛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엔 노랗다. It's yellow. 예죠. Yellow 어떻게 쓰죠? Why? 이게 뭐죠? yes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예죠. 얘가 에 됐는데요. 얘가 짧은 짝대기 해줬죠. 그러면 예 그다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예 얘까지 소리가 예음 오 옐로우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노래요. What color is it? It's yellow.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예요.
그렇죠. It's white 어떻게 쓰죠? Can I sit here? 오, 좋았어. 근데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잖아. White. 그러면 여기에 I 소리 나는 게 있어야지 O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 소리는 W가 했죠. I 소리 나는 거 누구죠? 그렇지. I. 그 다음에 T 소리 나는 거 T. 그리고 I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E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소리 안 나는 게 하나 숨어 있어. 바로 H야. 그래서 하얀 white 이렇게 써요. 자, H 소리에 WH가 같이 붙어 있는데 H 소리 안 나는 거 있어. 이거 뭐죠? 이거 계속 본 건데 오늘. 이거 어떻게 읽었죠?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거 뭐예요? What? H가 소리 안 나고 W가 U, H 소리 안 나고 A가 A, T가 T. 그래서 What? 됐습니까? H가 소리 안 나, WH에서. 그래서 White도 마찬가지. White.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것만 보여줬더니 이걸 못 읽으면 어떡해. What color is this? 읽으면서 이것만 읽으라고 했더니 못 읽네. 이거 뭐예요? What?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아니, 무슨 색깔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What col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들 시험 준비했고요. 오케이, 초록색은 소리는 뭐고? 그린, 어떻게 써요? G-E-E-R-N. 자, 이렇게 하면 기어른이잖아요. 기어른이 아니고 소리는 green 아니야? green? 그러면 그, er, in 해야지. 기어른이 아니고 소리 순서대로 해야지. green. 그러니까 green 해야 될 거야. green. 기어른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별이 이거 뭐 스펠링 읽힐 때 G-R-E-E-N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G-R-E-E-N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G-R-E-E-N 이렇게 읽히지 말고요. 그 손으로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 나는 글자를 쓰면 그-R-E-E-N green 이렇게 읽혀야 돼. G-R-E-E-N이 아니고 G-R-E-E 아니고 그 green 이렇게 읽혀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까만색은 뭐예요? 까만색 black이죠. black. 오케이. black은 어떻게 쓰나요? E 아이고 B L U CK. 어, 좋았어. 근데 얘는 블럭이야, 블럭. 블럭이 아니고 블랙 해야 될 거, 블랙. 블랙. 이렇게 써야 되나, 블랙. 그러면, 블랙이잖아. 블랙. 블랙. 블럭이 아니고 블랙. 됐습니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 에 됐잖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하얀색
소리는 뭐였고? white 어떻게 썼더라? 손으로 이렇게 써봐. 네가 쓰기 연습했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봐. 쓰면서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아이. 이. 티. 우와이. 끝에 오는 이가 소리 안 나는 대신에 심심해서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며. 그래서 얘가 아이 됐다고, 아이. 얘는 우 됐고, 얘는 소리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우와이. 와이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색은 소리는 뭐였고, 블루는 어떻게 써줘? D, L, 넘버, U, 거의 다 했어. 어? 이렇게?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오케이. 다만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 다음 실력은 좀 갖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돼.